명기자의 이스라엘 드라이브스루. 이스라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KRM 뉴스의 명영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 총선입니다. 11월 1일에 5차 총선을 치른 후에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총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정당들이 많고 왜 이렇게 자주 해요? 이 궁금증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11월 1일 3년 새 다섯 번째 총선을 치렀는데요. 그 결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들이 예상을 뒤엎고 국회의석의 과반수인 64석을 차지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제 13일 일요일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연립정부 구성권을 부여하면서 우파 정부 수립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제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을까요? 11월 1일 총선이 끝났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있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국무총리가 이끄는 의원 내각제로 100% 비례대표제로 운영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총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출하고 의회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정당의 대표가 국무총리에 임명됩니다.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5차례나 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이 국회의석에 120석의 과반수를 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920만 명이 되는 적은 인구수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총선 때마다 40개 이상의 정당들이 등록됩니다. 이 정당들 중에서 최소 득표율인 3.25%를 넘어야만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역사상 어느 한 정당도 자체로 과반수 의석을 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리쿠드당도 고작 29석에서 32석 정도밖에는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난항이 있습니다. 이번 5차 총선에서도 우파나 좌파 정당들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교착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급진 우파들의 급부상으로 우파 정당들이 총 64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죠. 이런 결과는 지난 연립정부 때의 유대인 정착민들을 대표하던 야미나당이 좌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꾸렸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야미나당을 이끌고 현재 내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아일렛 샤케디의 정당이 이번에는 최소 득표율도 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변으로 좌파 정당들의 성과가 저조했는데요. 92년 창당된 진보 좌파 메르츠당 또한 처음으로 최소 득표율을 넘지 못했고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노동당 또한 고작 4석을 차지하면서 총선의 결과는 우파 정당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급진 우파 정당으로 급부상한 독실한 시온주의 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들과 그동안의 행보들이 이스라엘 사회와 국제사회에 적잖은 우려를 주고 있는데요. 이 독실한 시온주의 당은 세 개의 정당이 총선을 위해 하나로 합당한 정당입니다. 독실한 시온주의 리더 베짤레 스모트리즈는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고요. 불법 정착촌을 짓고 강제 철거되는 정착민들을 변호해 왔었습니다. 이번 연립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직이나 국방부 장관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안지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의 자치권 안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던 스모트리즈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또한 고등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등법원이 인권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안을 위헌 판결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다시 번복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고등법원의 판례가 좌파 성향이 강한 것에 대한 우파 정당들의 반발이죠. 오츠마 예후디트 당의 리더 이타마르 벤 기브르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아랍팔레스타인인들과의 충돌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요. 지난 5월까지만도 미국에서 테러그룹이라고 지정했던 카하니스트 운동의 추종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자신들이 속한 정통 유대교 외에 다른 종파의 유대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성전산 위에서 유대인들의 방문과 기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립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직이나 경찰을 총괄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노암당의 리더 랍비 드로르 아리에는 성경적 유대교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LGBTQ 인권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내에서 안식일 강화 및 정통 유대교로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Pro BB and the anti-BB in the country is only 10,000 votes. It doesn't mean that the country is all like, yes, we love BB and we want a very, very, very right-wing government. Itamar Ben-Gvir is, you know, a guy that goes around and pulls out his gun every time he gets pissed off, and not just anti-gay, but like anti anyone who isn't them. So anti-Arab, anti-leftist, anti. It's very scary, and I'm not excited about them. I'm embarrassed about them being part of our government. I'm happy with it. It's pretty good because we feel like that the Jews like the Jews, okay? Not only be Israeli, and like really be like in a Jew country. That's what I think. It was very nice. A good government can help to keep the state as a Jewish state and as a very Zionist state. Because we support Zionism. Okay. We made Aliyah. We immigrated to Israel from Cuba and Mexico, and it was our dream to arrive here. We dream about the Jewish state, and the Baruch Hashem, thanks God, we are here today, and we want to keep this state Jewish and Zionist. I voted for Netanyahu. We need a strong Israel. And through strength there will be peace. And we also need to make peace with the Arabs. They are too radical. A little too radical for me. You know, we need to be strong, but also we have to know that we have Arab neighbors. We have to live with them. We have to be a little seeking peace. 네,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인터뷰도 세속적인 유대인인지 종교적인 유대인인지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아랍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극우파 정부가 출범되면 급진 우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 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유대교의 정의에 따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귀화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전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권을 임명받았기에 이제는 28일 안에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28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또다시 14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3년 동안의 총선 사이클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적인 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는 네타냐후와 우파 정당 리더들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5차 총선과 선거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질문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적어주시면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명기자의 이스라엘 드라이브스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샬롬!